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네설로 이렇게 예쁘게 해봤잖아요. 어떻게 예쁘게 완성됐나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구경하면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시는 거 팁도 한번 얻어가 보세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프고 나니까. 아유, 참. 이야기가 잘안 나오네요, 슬슬.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네일솔 아트 해줬던 건데요. 바깥으로 이제 작은 애들을 하고 위에는 큰 거를 해줬어요. 근데 요거는 바깥에 이제 큰 거를 해주고 안에는 쪼꼬미도로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심어줬는데요. 잘 클지 모르겠어요. 왜 바이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솜털처럼 자구가 나거든요. 그 자구도를 제가 잘라서 이렇게 한 건데 원래 이제 붙어서 한 요렇게 요 정도 크기로 커야 좀잘 자라는데요. 너무 조그만 애들을 제가 이거 네일솔 한다고 이거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뭐 특허받은 배양토라니까 잘 자라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아직 안 굳었어요. 이거 굳는데도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했던 아이. 아우, 이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위에를 네일솔로만 이렇게 채워줘서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흙이 안 떨어지고 딱 고정이 되니까 요런 부분이 이제 윗부분에 마감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안 흔들리는 거. 이렇게 잠깐, 자꾸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흙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그렇게 딱 돼가지고. 그리고 약간 제가 생각해봤는데, 요렇게 이게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약간. 그럼 이제 벌레 같은 애들이 침투를 잘안 하기 때문에, 개미 같은 애들. 개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개미가 침투를 안 해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거 개미가 이거 뚫고 들어갈까요? 개미의 의지가 이 네일솔을 뚫고 들어갈까요?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다육이 사견화랑 이게 세툴로스금 다육이 이름도 어려워요. 어제까지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아, 조이스트 루크금. 조이스트 루크금. 자구 애들 이렇게 심어주고, 이렇게 합식 해준 거예요. 귀여워. 귀여워요. 토어화분, 토어화분. 요거 토어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에요. 콩분. 귀엽죠? 여기는 바이솔 심어줬어요. 바이솔 합식해가지고. 네일솔로 하면 어차피 저면 간수 해줘야 돼요. 요 흙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쭉 아직 안 굳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요 색깔이 하얗게 돼가지고, 물줄 시기가 딱 느껴져요. 그때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귀여워. 이제 콩분의 매력에 이렇게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작년, 여름에 제가 요거 아이 백봉 심어줬는데요. 밑에가 이제 썰렁해가지고, 네일솔로 이렇게 조금 위에까지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그거는 매직잼 골드 이렇게 심어줬어요. 백봉이랑 매직잼 골드. 아니 잘 살지 모르겠어요. 잘살 거예요. 이거는 홍옥 심어주고 원래 요이 애들이 웃자라서 이렇게 웃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하루 말린 다음에 이렇게 원래 있던 애들 심어주고 홍옥을 좀더 심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예쁜가요? 제 눈엔 예쁘네요. 이제 홍옥이 밖에 이제 내돈이가 물이 들어가지고 더 예뻐지고 있어요. 아 예쁘다 예쁘다. 오늘따라 카메라 초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초점아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뭐였더라 이름이 갑자기 실루엣이었나? 실루엣이었던 것 같아요. 실루엣. 기억력이 자꾸 감퇴됩니다. 근데 이름표를 적어놓을 데가 없어서 콩부는 이름표 하나에 엄청 큰 면적이라 가지고요. 다육이도 이렇게 쬐끄만데 이름표까지는 이거 홍옥 동산 이게 이게 콩난
콩나는 세네시오 라디칸스, 세네시스 금, 세네시스 금 요렇게 두 개, 입꽂이를 해놨는데요. 휑해가지고 콩, 홍옥을 이렇게 잔뜩 심어줬어요. 어떤가요? 전요 아이가 제일 요즘 귀엽네요. 이렇게 또 물이 드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핑크핑크 물이 드니까 약간 살짝 물이 빠진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홍옥동산 이거까지 너무 이쁘다. 이것도 짜자잔 바이솔로 뭐뭐 뭐, 바이솔 머리가 귀여워. 바이솔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요런 화분이 제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표정 3개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여워요. 안녕. 옛날에 이거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팔 건데 귀여워요. 이거는 남은 아이들. 이게 뭐였더라? 프리티. 프리티였어요. 프리티랑 이제 조금 이렇게 남아있던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점점 말라가서 보니까 밑둥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밑둥을 자른 후에 한 2주 됐어요. 뿌리가 안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잘 자랄까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한번 키워보고 있어요. 요 아이가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입꼬지 하나도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다육이는 키우잖아요. 입꼬지 한 장도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키우는데 이렇게 큰 아이가 말라가는데 못 버리겠어요 저는. 뭐 병균이 침투하거나 세균이 침투해서 이런 거 옮겨지는 거 그런 거는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버리겠는데 이렇게 말라가는 아이는 어떻게 살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많이 말른 상태에서는 이제 좀잘 회복이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안에서 얘가 살겠다고 꾸물꾸물 거의 한 달, 두달 되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요. 물에도 꽂아보고 뿌리 내린다고 여러 수를 다 써봤는데 좀 쉽지 않네요. 그래도 한번 너무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고 참 쪼물쪼물 꾸물꾸물 이틀에 걸쳐서 내솔로 정말 신나게 흙놀이 했어요. 행복해요. 근데 또 살살 아프네요 또.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